아날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턴테이블 세팅이에요. 그 침압, 그리고 오버행, 안티스케이팅, VTA, 아지무스, 이게 다 무엇이냐? 이걸 다 세팅을 해야지 제소리가 나온다. 정말 힘든 노릇입니다.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야 뭐 금방 되시겠지만은 턴테이블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 난 아날로그를 못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200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세팅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를 풀어보면은 안에 이런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테크닉스의 오버행 게이지입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헤드쉘을 여기다 꼽아줍니다. 꼽아줬을 때 요 바늘의 끝과 오버행 게이지의 끝을 맞춰주면은 그 바늘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인, 헤드쉘의 요 라인과 이 카트리지의 라인을 맞춰주면은 오버행 세팅은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헤드쉘을 토남에 넣고 돌려서 조립을 완료를 하면 되고요. 자, 오버행이라는 것은 음반의 그루브요, 음반의 홈과 바늘이 정확하게 9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오버행 세팅입니다. 음반의 외측과 내측으로 가면서 오버행이 틀어지게끔 되어 있는데요. 테크닉스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S자 암이 아주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오버행 게이지로만 세팅을 끝마치게 되면은 더 이상 신경 쓸 부분이 없어요. 자, 오버행 세팅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제 무게를 보겠습니다. 카트리지 무게, 카트리지 스펙을 보면은 권장 그 무게 값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트리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수평이 되도록, 암이 수평이 되도록 내려가죠. 올라갑니다. 자, 토남이 수평이 되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앞에 무게추 앞에 있는 게이지를 눈금에 맞춰서 제로를 만듭니다. 자, 이때 안티스케이팅의 레버도 마찬가지로 제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권장하는 침압,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압 같은 경우에는 2.4g입니다. 침압의 권장 무게가요. 자, 그러면 이걸 2.4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게가 2.4g에 맞춰진 거고 안티스케이팅도 마찬가지로 2.4로 맞춰줍니다. 자, 이러면은 침압의 무게와 안티스케이팅 값을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그 안티스케이팅을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기능이 없는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CD를 얹어 놓습니다. CD를 얹어 놓습니다. 못 쓰는 CD죠. 얹어 놓고 나서 올려 놓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턴테이블을 회전시키면은 토남이 안쪽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스케이팅이라는 걸 세팅을 꼭 해줘야지만 되는데, 지금 안티스케이팅이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든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든지 그럼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순수하게 테크닉스의 게이지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세팅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정확하죠? 이걸로 무게와 그리고 이 안티스케이팅 값을 완료를 시킨 겁니다. 자, 이제 VTA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VTA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은 VTA가 뭐냐면은 소리를 재생을 할 때 토남의 각도가
수평을 이루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뒷꽁무니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토나미 밑으로 누울 거고요. 앞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고요. 낮추게 되면 고개를 쳐들게끔 되어 있죠. 이걸 수평으로 맞춰주는 게 이제 VTA라는 건데, 이 턴테이블, 그 SL1200G 같은 경우에는 그 VTA를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통 그 카트리지 매뉴얼을 보시면은 그 카트리지의 그 높이가 나와 있는 그 스펙에 나와 있는 그런 카트리지가 있고, 또 없는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카트리지 높이를 자로 잰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20mm가 나옵니다. 2cm죠. 하신 다음에 록을 풀어 주시고요.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걸 낮추게 되면은 이 토나미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올리면은 올라가고요. 여기에 2라는 숫자, 2cm니까 2라는 숫자에 맞춥니다. 이 상태면은 이 VTA가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잠가 주시고요. 자,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팅은, 아날로그 세팅은 다 끝납니다. 자, 이로써 그 테크닉스 SL1200G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